움직임이 카운트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메럴즈처럼 세다란 뜻도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은 중요하다. 자, now, almost impossible. 아, now군요. 아, 죄송해요. Now,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네? 완전히 사적인 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거의 불가능하다. 완전히 사적이라 나는데 뭐 비밀스러운 뭐 이런 의미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죠, 여러분. 네, CCTV도 있고, 그치? 왜냐하면 모든 인간, every time의 단수명사죠. 단수명사.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뭐뭐 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합니다. be it 이렇게 나오면, 뭐뭐 이든 아니든. 이게요, 이 웨더가 생략돼서 뭐 도치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뭐 이든 아니든, 오케이? 네, 이거 도치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예요, 아마. 웨더 생략. 예? 그래서 웨더 생략하고, 뭐까지, 메이까지도 생략된 건가? 아, 슈드가 생략된 거네요, 슈드가. 그래서 써요. be it이니까 be가 동사죠. it이 뭐야? 주어죠. 그래서 이렇게 도치된 be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면 뭐뭐 이든 아니든. 오케이? 네, 뭐뭐 이든. 자, 밑에 생략된 거다써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산책으로, 아니 그 공원으로 산책하는 거든 아니면 네가 간단한 친구에게 뭐 보내는 거, 문자, 텍스트 보내는 거든. 네? 모든 인간의 뭐는 활동은 every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 다음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이렇게 파란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은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이거죠. 이거요? 네, 여러분 문자한 것도 다 로그 기록이 남아있죠. 자, TV, 뭐 컴퓨터, 카메라인들, 뭐차 안에 있는 카메라니까 뭐겠어? 뭐 블랙박스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건물과 이제 그 코너, 모퉁이에 있는 모든 형태의 센서들은 다양한 데이터, 종류의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이거죠. 네? 길 가다 보면 CCTV도 많이 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다 뭐다? 데이터다 이거죠. 예전에는 정형화된 텍스트 같은 것만 이제 그 기록이나 정보가 됐는데 요즘은 비정형 정보라고 해가지고 뭐 소리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보가 됐어요. 네,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IoT 들어봤어요? IoT? 무슨 인터넷? 그쵸. 사물 인터넷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용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 인터넷이 주어라고 봐도 되고요. 단수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시켜준다. appliances에다 붙였고, 이게 적용이 아니라 가전제품이에요. 가전제품. 그래서 스마트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가전제품들을 to the web, 어디에? 웹, 웹, 웹이 뭐야? 인터넷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의 IoT 이 시스템이 가전제품들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준다. 업로딩, 뭐 해주면서? 모든 everyday information 일상 정보를 뭐 해주면서 업로딩 시키면서 이거죠. Such as죠, such as, 예, such as 이게 붙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떨어져 쓰기도 하죠. 예, 명사 있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죠. 자, 그래서 일상 정보인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냉장고에서 치즈를 꺼내는지, 그래서 치즈를 꺼내는 횟수, 그쵸? 또 how much 의주동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죠. 여기도 의문사 주어 또 뭐야? 동사 병렬이죠. 이렇게 동사 병렬입니다. 그래서 take 치즈와 병렬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빨래를 하는지 덩어리에 뭐 아무튼 빨래. 빨래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와 같은 일상 정보를 다 어디에 올려? 인터넷 앱으로 올리는 거죠.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빨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냉장고에 치즈 꺼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치즈를 우리가 꺼내보면, 아, 얘가 언제 샀는데, 지금쯤이면 치즈를 다 썼겠구나. 예를 들어, 치즈가 7장이었는데, 냉장고에서 7번 꺼냈어, 치즈를. 그럼 얘가 없겠구나 해서 나한테 광고를 띄우는 거지, 쿠팡에서. 치즈 광고를 딱 띄우는 거야. 그럼, 떨어졌는데 사야겠다 하고 살거 아니야.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빨래 많이 하면 뭐 세제 광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와 소통 기술의, 통신 기술의 발달은, 발달이 주어니까 얼로우지 써야죠? 자, 이러한 데이터가 나돈이 버돌수 일반 동사, 얼로우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정보는 그리고, 만드는 거야. 정보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쵸, 여러분? 이런 식으로 to be plus pp. 여기도 뭐? to be plus pp.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인데, 지금 목적어 데이터가 사물이다 보니까 수동태로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생성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컬렉티드, 뭐 되고? 수집되고 저장되게 가능케 해준다. 뭐가 가능케 해줬죠? 정보 통신 기술, 와이파이, 네? 4G, 뭐 이와 같은 기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이와 같은 정보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뭐 하는 거? 저장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 정사 나도니 버둬서 병렬 구조. 오케이? 이가요? 네. 자, 거의 모든 every 다음에 무슨 측은?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쵸? 그래서 as of은요, 축적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축적된다. 그래서 we make는 명주동으로 이렇게 수식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make, take, have는 뜻이 많아서 이 move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해도 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축적되어 결국 형성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 축적되어서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결과적용법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쵸? 여기 형성하게 된다라고 했네. 그쵸? 늘어나서 형성하게 된다. 결과적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뭐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축적되어 결국 방대한 에너지, 뱅크가 여러분 뭐 은행이란 뜻으로 보면 양이 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형성하게 된다. 뭐라고 불려지는? 빅데라고 불려지는. 롯데 아닙니다. 빅데예요, 빅데. 네, 드립 좀 쳤는데 인기가 없네요. 자, 빅데란 무엇인가? 빅데란. 네? 자, 빅데는 빈번하게 특징되고, 그 다음에 정의된다. 근데 특징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이 정의된다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엔드니까.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석해볼까?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의된다. 뭐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두개 빈번하게. 자, 빅데라는 건 뭐냐? 그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이의 답이 조금 뭐뭐 의해서 해도 되고요. 기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준. 그래서 일단 볼륨이 있어야 돼. 크기가 있어야 돼. 뭐 솔직히 또뭐 노트 한장 가지고 그거를 볼륨이 크진 않잖아. 그쵸? 그래서 크기나 variety, 다양성과 velocity, 속도, 그쵸? 이세 개라는 기준에 충족돼야지 빅데라고 할수 있다 이거죠. 자, 뭐라고요? 규모, 볼륨 규모죠? 네? 네, 크기,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velocity, 뭐야? 네, 속도. 자, 즉,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부연 설명해 주죠. 즉, 엄청나게 많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이제 볼륨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가요? 자, 어디에서? 다양한 원천에서부터 수집된 이게 뭐야? 다양한 원천이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원호에 관련된 정보만 있으면 빅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원호와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오냥고 학생들 전부 그걸 모아야 빅데가 되는 거죠. 아, 요즘 오냥고 학생들은 이렇게 좀 이게 잘 나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자, 마지막으로 real-time에 답을 적고 이게 여러분 한 5년 지난 거면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속도가 바로 이 실시간으로 그쵸? 실시간으로 여러 그 원천에서부터 수집된 정보의 특징을 갖는 게 바로 뭐다? 빅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양이 뭐 해야 되고 huge, 그치? 어마어마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와야지 한 사람부터 나오는 건 빅데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 실시간이니까 빠른 거야, 느린 거야? 그쵸, 빠른 속도를 가져야죠. 자, 사실 심화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 대충 설명했는데 더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2년간만 언론이 이제 언론이 뭐뭐만 이란 뜻이죠. only인데 only는 앞에 쓰는데 언론은 뒤에 써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으로부터 나왔던 데이터의 축적, 총 축적은 여태까지 그전 2년하고 이제 2년 전 여태까지 기록되어 왔던 모든 정보보다 뭐하다? 더 크다 이거죠. 그럼 임팩트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아까 사실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지? 심화라고 했죠? 심화? 그러면 지난 2년간의 정보가 여태까지 네? 그 2년을 제외한 남은 시간 동안 뭐 되어 왔던 저장되었던 정보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화된 거죠. 얘가?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역사를 기록한 시기부터 모든 정보를 통틀어도 지난 2년간 나온 정보보다는 적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나 전문 분야라니까 이거. 나만 전문 분야인가? 힘들어요, 여러분? 빅데이터. 아, 이게 지금 내용 어렵습니까? 정보 시간에 배운 거 같긴 한데.
네, 게다가 빅데는 다양한 형태로부터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온다 이거죠. 인 포함자에다가 조금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예전에 텍스트 기반으로 정보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텍스트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픽처 사진 그다음에 소리 파일에서부터 from A to 뭐죠? A에서부터 이렇게 GS 기반의 위치 정보까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트랜잭션 거래 기록까지 이해가? 그래서 range에다 조금 뻗어 뭐 있으면서 이거죠. 범위가 해당하면서 원래 range에 뻗어 있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해요? 뻗어 있으면서 범위 해당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의 형태가 빅데이터의 정보가 어떤 범위로 뻗어 있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 꺼놔도 위치 추적 다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 아예 꺼놓고요. 그래서 그거 불법 뭐 이번에는 이제 그 페북에서 개인정보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처맞고 있죠 지금. 자 더욱이 그러한 데이터들은 is gathered 수집되고 저장된다 이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거죠. as soon as 그래서 네가 도서관 카드를 as soon as가 뜻이 뭐지 뭐뭐 하자마자 사용하자마자 너의 방문 기록이 sent, 뭐 해진다? 인터넷으로 보내지고, 그쵸? 네. 이렇게 동사원형 병렬이, 아, 여기 매도 있구나. 여기. 아무튼 조동사 동사원형 병렬이네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 풀, 데이터를 이제 그물 웅덩이처럼 담아둔 거죠. 뭐, 풀이 웅덩이니까 이렇게. 얘가?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너의 그 인터넷 데이터 정보가 방문 기록이 여기 더해진다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contributed to가 뜻이 뭐죠? 그쵸, 기여한다 이거죠. 글쎄요, 확장시키는데.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아까 정보의 그 풀장에 물한 방울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요? 자, as soon as 뭐라고 했어? 오케이, 따라오고 있구나. 자, 그 다음, 네, 재밌죠? 자, 현대 기술은 허용한다.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그쵸? 정보를, 인 다음에 왜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근데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그 경제의가 아니라 경제적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비용 대비, 그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하는 게더 싸다 이거죠. 그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 효용이라 그러죠. 효용. 자, 그래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할수 있게 해준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거든. 분석하는 게 돈이 더 들어. 근데 지금 현대 무슨 기술이? 뭐 정보 통신 기술이겠죠. 이해가요? 반도체도 세지고. 뭐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 자, 그러한 데이터가 분석될 때 뭐의 도움과 함께 스태티스티컬 통계적 컴퓨터적 도구들. 그쵸? 컴퓨터적 도구를 뭐라 그래? 네, 컴퓨터를 사용한이라 하네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네, 아무튼 컴퓨터를 사용한 도구의 도움과 함께. 그쵸? 네, 도움과 함께 인공지능 있죠? 보세요. 머닝 러신이라 들어봤어요? 머닝 러신 들어봤어요? 네, 그것은 아마도 말해줄 거다 이거죠. 그것이 뭐예요?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는 말해줄 거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쓰는 빅데이터 한번 보여줄게요. 그 빅데이터는요, 아마도 말해줄 거다. 지금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쵸? 그것은 또한 worth, 뭐할 가치가 있다, 확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과 같은 뭐에서 illustrations, 그림에서, 네? 아래의 그림에서 확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래 그림이 뭐가 있죠? 아, 예시들. 아, illustrations를요, 예시들이라 합시다. 예시들. 아, 나왔다. 이거 가로 묶어. 아까도 이거 한번 봤거든. 이거 가로 묶으세요. 아래의 예시들에서 그것은 빅데는 뭐를 확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기술이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가? 네. 어디 아 미안해 이게 확대가 아니라 탐구죠 탐구. 나 진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탐구해 볼 만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죄송해요. 이슨 또 아닌 것 같아. 이슨 빅대가 아니네요. 그냥 써요, 여러분. 탐구해 볼 만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여러분, be worth ing죠? 예, be worth ing. 그 다음에 그 이거 가로로 묶으라 했어요. 이거 아래 예시에서 뭐를 탐구해 보냐면 이거를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 in the following illustrations는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신기술이 아마도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뭐 하는 방식? 그쵸?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빅데이터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돌아서 분석되고 있는 중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탐구해 보자 이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가로를 묶고 이 부분을 빼주면요 쉬워요 여러분. Exploring 다음에 의주동. 네? 자, 그다음. 네, 그다음에 자, 구대답이 조금 굿이 이익이죠. 이익. 그러니까 퍼블릭이 뭐야? 공공의 이익이죠. 그리고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익. 예, 공익이죠. 공익. 자, 그래서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 자, 서울과 그 서울의 위성 도시들은 집이다. 그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이다. 그쵸? 2,500만 명 살잖아요? 서울이요? 수도권에, 수도권에. 천만 명 아니에요? 천만 명. 아니에요.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살아요, 여러분. 자, 후 2,500만 명들은 복수니까 얼스죠? 강요된다 이거죠. 강요된다. 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아도 강요받아요. 여러분,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B 플러스 BP 다음에 수동태 쓰면은 써요. 뭐뭐 하도록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강요받는다 타도록. 그쵸? 이용하도록. 뭐를? 값비싼 뭐를? 택시 승차를. 오케이? 승차를 사용하도록 이용받는다 이거죠. 자, 엘리트, 밤늦게. 에? 왜는 그 밤늦은 시간에 란 뜻이죠. 이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은 더 이상 available, 뭐하지 않다?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이 끊길 시간이죠. 자, 그래서 도시 공무원들이 결심했을 때, 우리 야간 서비스, 늦은 밤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투 누구에게? commuters, 통근객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have to figure out 뭐부터 해야 돼요? figure out. 그쵸?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이해해야 된다, 알아내야 된다. 또 뭐라 할까? figure out. 그쵸? 고안해 내야만 했다 이거죠. 가장 빈번한 이제 그 빈도수가 높은 길. 그쵸? 그 다음에 commuter, 어떤 통근객들이 타는 핫스팟. 핫스팟이 무슨 지대라고 할까? 핫스팟 잘 모이 네, 뭔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길들과 통근객들, 이용객들, 이용객이랄게요. 이용객들의 핫스팟. 번화? 번화가 지역. 아니면은 뭐 탑승 지역이라 해도 될것 같아요. 가장 뭐한 활발한, 네? 탑승 지역을 뭐 해야 됐다? 이해해야만 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쏘는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쿠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할수 있도록 그것들이 뭘까요? 그것들 맞추면 고수. 이용 열반식 아니 가장 빈번한 늘 설치하는 거 글쎄, 대의를, 이거, 솔직히 선생님, 이거 버스로 받고 싶었는데 단수를 안 되고, 이걸로 받아야 되나? 아니면, 글쎄요. 갈등이랑 그들이, 그냥 여러분, 문맥상, 예, 이거 서비스, 이거 받아야 되나? 길을 받을 순 없잖아. 서비스 나쁘지 않아. 이용객들이랑 활발하죠. 공무원들이랄까요? 네, 아무튼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복수로 받읍시다 일단. 여기 복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복수로 받을게요 일단. 네? 자, 그래서 가장 가능한 무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서비스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해가? 네,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을 알아내야만 했다 이거죠. 아, 근데 이 문장이 끊겨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아, 그 멀리 있는 거 받을까 그러면? 아, 그래 얘들아, 멀리 있는 거 받자 얘들아. 버스와 서베이. 버즈. 예. 버스와 뭐? 서브웨이. 그쵸, 지하철. 서브웨이 자, 그 다음, 네, 그, 빅데이터 분석학, 학, 이거 S가 붙으면 학이죠, 학.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도움과 함께 시청 공무원들은 검토했다. 500만의 늦은 밤 택시 탑승의 기록을 검토했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빅데이터 분석 이런 기계, 뭐라고 해야 돼? 기계, 분석이라 낫네요, 그냥. 자, 아무튼 분석 시스템을 도움과 함께 검토할 수 있었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네, 그래서 탑승과 또 이제 10억, 100억, 예, 300억, 그쵸? 300억 늦은 밤 전화 커뮤니케이션, 카톡 내용 봤다는 거죠. 예? 자, 이것을 검사한 뒤에 이것을 디스커버드 뭐 했다? 발견해냈다 이거죠. 급작스러운 뭐가 있다는 걸 증거가 있고 급격한 뭐가 또 있다? 탑승과 메시지의 증가가 있더라 이거죠. 특정한 지역과 시기에. 이해가요? 자, 이 정보에 기초하여, 그쵸? 이 정보에 기초하여. 그 다음에 뭐 increase 다음에 명사잖아요. 그 전체 절차는 있어야 돼요. 예, 똑같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병렬 구조고. 자,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들은 셀을 들어왔어요. 셀이 올라가는 거야, 앉는 거야. 정착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착하다에다가 초점을 둬서 이제 정했다 이렇게. 예? 예, 정했다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정했냐면 아그 늦은 밤 무슨 길 노선 그쵸 그 야간 노선 정했고 시간표도 정했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서비스를 누구에게 최대의 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거요? 그럼 provide A 뭐 쓰죠? 원래 with 쓰죠. 그럼 내가 이거를 제공해서 얘가 갖고 있으면 with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얘한테만 줬고 얘가 그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누구에게 줬다로 끝나면 돼요. provide A to B로 끝나지 굳이 with 써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얘가 갖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최대의 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정했다 이거죠. 자, 이것이 바로 방식이다. 써요. This is how it is 적고 써요. 유래, 뭐 기원,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나오면 유래 기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빼미 버스가 써요. Came to 동사 B는요. 써요. 존재하게 되다. 뭐 생기게 되다. 써요. 생기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Come to가 뭐뭐 하게 되었다는 뜻인데 비동사가 있다, 생기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또 3번까지. 저희 어디까지예요? 8번까지, 4번까지 하고 쉴게요, 그러면. 자, 다음 10년 동안, 그쵸? 앞으로 10년 동안, 빅데는 이제 대체할 거다. 아이고, 긴장해야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 지도 방법들을 대체할 거다. 얘네들은 없앤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어떤 전통적 교육 지도 방식을. 자, 사실 몇몇의 대학에서는 데이터 분석은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중이다.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한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정한 학생의 가능한 성공, 실패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기 위해서 뭔가 모형 빅데이터 돌리겠죠? 이거요? 네, 그리고 뭐 스타트업 기업도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데이터 분석가들은 have scanned, 훑어본다 이거죠. 훑어본다. scan through가 이제 훑어서 스캔 뜬다 이거죠? 자, 훑어왔다. 수백, 수천. 그100 곱하기 천이니까 10만인가요? 아무튼 수십만 명. 그100 곱하기 번. 천이니까 10만이 되죠? S가 붙어서 수십만의 개인적, 학업적 학생들의 기록을 훑어봤다.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언제 개입이 필요될지. 그래서 여기도 물음표가 없으니까 뭐 주동? 의주동. 그래서 학생이 코스를 잘 따라오고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학생이 뭔가 지금 뭐 집중 안 하고, 에? 과제도 안돼 있고 뭔가 못 따라오면 개입해서 난이도를 낮춰주든지 난이도를 올려줘야겠죠. 에?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정한 그 뭐야? 특정한 지도교사구나 이게 써요. 아닌데 특정한 행동들은 아마도 뭐해 보일 수 있다. 특정한 행동들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특정한 정보가 뭐 있냐면서요. 특정한 정보의 예시입니다. 예시. 서치헤드가 예시예요. 예시. 자, 이런 정보는 그 학생에 대한 그 행동은 학생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행동이냐?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선생님과 지도자와 이제 그 좋은 자를 바라보는지. 이해가? 그래서 눈 마주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것도 기록된다 이거죠. 요즘 좀 신형차들은 이렇게 그 운전자의 눈을 이렇게 쏴요. 그 센서가 눈을 감지해서 이 눈꺼풀이 내려오고 이러면은 막 경고음이 들려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막 핸들에서 진동 울리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여러분 노트북도 이렇게 센서 달면은 우리를 보겠죠. 네? 그래서 얘가 공부 안 하고 있구나 하면은 이제 개입되겠죠. 자, 혹은 whether 그들이 써요. out of sequence에다 붙였고 sequence가 원래 순서란 뜻이잖아요. 수열. 들어봤죠? 수열. 네. 네, 순서 밖으로. 그래서 원래 여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이게 2학년에서 갑자기 5학년으로 간 거야, 그러면. 그럼 얘는 순서가 맞을까 틀릴까 얘한테는? 맞지 않겠죠? 그래 그 얘기예요. 그 순서밖 즉 순서밖으로 얼마나 그들이 자주 자기에게 맞지 않는 수업을 듣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써요. 여기에서는 out of sequence를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을 듣는지의 여부와 같은, 네? 예. 네. 뭐, 아무튼, 얘가 오늘 3 듣기로 했는데, 뭐, 5 듣고 있으면 개입해야겠죠. 네? 예. 아니면은 정해지지 않은, 맞지 않은 가르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정해진 해도 될 것 같아요. 정해진. 그래서 그게 밖에 있으니까, 정해지지 않은, 네. 아, 죄송해요. 정해지지 않은. 수업 바뀌니까, 네? 예, 그래서 자기에게 차례가 되지 않은, 뭐, 갑자기 나는 뭐, 최고야 하고, 최고 난이도를 도전한다든지, 그럼 경고음 울리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뭐, 2단계 풀고 오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그때 개입해야겠죠? 자, 몇몇의 대학들은 발견했다, 뭐뭐라는 것을. 학생들의 성과가, 이런 예측 과목, 예측 변수 과정인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 밑, 뭐, 옆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프리딕터라고 나왔잖아요. 딕터. 그래서 예측 지표 정도로 보면 돼요. 예측 지표 교과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심어두는 거죠. 약간은 과목 중에 이 과목이랑 뭐랑은 졸업이랑은 아주 밀접한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술 같은 거랑 졸업이랑 관련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거는 좀 아니겠죠. 평가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예측 대포가 될 수 있는 교과들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그죠 수학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럼 그러한 과목에서의 학생들의 뭐는 그쵸 성적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에? 좋은 지표가 된다는 걸 알아냈다. 뭐에 관한 학생이 졸업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온양고의 10년치 그 졸업생들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네? 1학년 때부터 성적을 분석해 가지고 자퇴랑 비유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뭐 다 졸업은 하니까 이제 자퇴율만 보면 되잖아. 네. 그래서 성적이 이 과목 이 과목에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퇴율이 높다. 아니면 너무 높아도 자퇴율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요. 아닌가? 아무튼,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다 빅데이터 돌려서 알아낸 거죠. 자,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되어 많은 대학들은 유지한다 그 교과 과정의 목록을. 그래서 그 대대답이 좋고 아까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아까 predictor courses가 이거예요, 이거. 네? 네. 뭐를 보내줄 수 있는 개입에 니드, 필요를,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교과 과정을 유지시켜 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그러니까 뭐 미술, 자꾸 미술을 그렇다고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미술 같은 경우는 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뭐와의 졸업률과 자퇴율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하지만 수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 수학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 몇 점 이하면 이하일수록 자퇴율이 높아. 그런 과목들을 빼야 될까 유지해야 될까 대학은? 빼야 돼요.
아니 그게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 핵심 정보예요. 핵심 정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야, 너 요즘 학교 생활 어려움 있니? 해서 관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많은 대학들은 그러한 과목들의 뭐를 목록을 유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 빼지 않고 얘네들에게 좋은 뭐가 되니까 지표가 되니까 학생들이 그만둘지 안 될지 알려주는 지표니까 이렇게 좋은 정보는 빼지 않겠죠. 얘가요? 자, 뭐를 뭐 신호를 보낼지도 모르는 뭐의 개입? 개입에 필요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오케이? 예. 이해가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몇몇의 이런 교과 과정들은 좋은 지표가 된다. 지표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좀 약간 예측하는 그 정보예요. 예측해 주는 정보. 이해가?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해주는 좋은 정보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자퇴할지 안 할지 여러분 어떻게 그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은? 괴롭힘. 그치, 뭐 괴롭힘 뭐 그런 것도 있지. 지각률, 뭐 출석률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아니면 교과 과정도 있을 거 아니야, 과목들도. 뭐 예를 들어 수학이 뭐 한 10점 미만이면은 자퇴율이 엄청 높아지더라. 그러면 10점 미만인 학생들을 불러다 개입할 수 있잖아요. 학생실 불러다가 청소라도 좀 시키고 다른 뭔가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잖아. 일단은 뭐 청소해야지 이제 맑아지니까 정신이. 네? 네. 자, 그런 식으로 그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하여서 많은 대학들은 교과 과목들을 유지한다. 어떤 거? 이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는 교과 과정이죠. 근데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개입의 필요를 알려주는. 오케이? 뭐 알려주는 일 합시다. 신호를 보낸다는 게. 얘가? 자, 만약에 여기 예시 나오죠, 이제. 어가 붙으면 예시입니다. 한 학생이 이전에 성공적인 학생의 길, 정도의 길을 떠난다면 그래서 뭔가 얘가 그동안 성공의 길을 걷다가 그걸 떠난다면 이런 어떤 조언가들은 얼럴트 경고 뭐를 알람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얼럴트가 뭐야? 알람 그 경계를 하다 뭐 이런 뜻. 아, 주의를 주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주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So,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 닿아서 뭐 할 수 있도록? 그쵸,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so can 나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과 접촉, 닿아서, 그들과 닿아서 어떤 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가요? 네. 그래서, 얘가 수학 10점, 오, 출석률, 결석률, 결석률, 지각률 높아. 수학 10점 미만, 불러. 불러서 이제, 야, 너 요즘 힘든 거 있냐? 이렇게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졸업할 수 있겠죠? 네, 좀 쉬었다 합시다.